누구게 교회를 떠날 때 빛나니 정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그는 창조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는 참으마니 우리 몸에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바다 없이 벗어놓고 힘써도 끝까지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눈으로 들어가 열복길로 갈지만 열반길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와 모두 내버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이리로 주 정말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한 번 다친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길에 온다 성령님의 은혜여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려오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길에 온다 이웃의 기대를 잊지마 마음은 누들 완장들 찬송하며 기도하네 하나님의 은혜만 외로받아들이느냐 이대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보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기라 더우르는 재단을 모든 죄짐 등지었다 성령불에 못했네 주님 가슴 태우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후의 비밀을 믿지 마라 구원하여란 사모가 겸손하고 순종한다 은혜 깊은 하나님 우리 더욱 사랑하리 예보다 하늘 시간 은혜 받을 기대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 후의 기회를 받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면 인명세상으로다니 매일 생의 은혜기 늘린 적이 생각나라 기대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마시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거룩한 제사같이 그 원래 그
귀하신 주 보이고 기쁨으로 속도에 흐르며 영원히 마치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라 마가다라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지. 정하여 훈련되어서 예수를 찾으네.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달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너 십자가를 벗어내 종렬유관성이 물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마음을 지 편히 누워서 삼바퀴 바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냥했으니 너 십자가를 벗어내 종렬유관성이 이 죄와 많은 세상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내 종을 유혹하였으니 너를 유발스려 몸받쳐 살게 주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성냥했으니 너 십자가를 벗어내 종을 유발스려 자리에는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이면서도 자신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오해라고 말하기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하고 나는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면 부부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에서는 누구보다도 상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더 이상은 어떤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겪어보고 많은 것을 저 사람을 지켜볼 때에 저 사람은 능력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실망감, 그리고 때로는 내게 절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일 수가 있고 내 가족일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의 형편은 항상 저런 상태로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 성경 역사에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천년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러한 인물은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처음에 사울 됐다가 나중에 바울 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서실 때에 이 사람은 대단히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사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최초로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장본인인데 마게도니아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은 복음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 서비스, 독일, 영국, 프랑스를 거쳐서 지금은 미국까지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버렸습니다. 시작이 바울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주님께서 서실 때 어떻게 서셨느냐면 전 성경에서 66권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은 5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13권, 14권을 말하냐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수의 이 한 권 책에 대해서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권 내지 14권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 조각을 사람들이 갖다 얹었을 때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 됐는데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직접 손을 닿지 않는데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천주가 손수건 같은 것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는 천주가 갖다 얹기만 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서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 명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을 했는데도 자신이 체험을 했지만 하는 말이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인데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훌륭하게 서시려고 이 사람을 그렇게 준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한때는 예수님 밖에 있던 이 사람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대율법학자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학자로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대학자였습니다. 전해지는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육을 받았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던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사람은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엄청난 이 사람 배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아니면 어떤 그 시대에 사회적인 어떤 높은 지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나중에 순교를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에서 어떤 처형을 내렸냐면 순교할 때에 십자가에서 이 사람은 순교하지 아니하고 전해지는 역사에 보게 되면 단두대에서 이 사람은 순교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 사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인족의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족이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철저한 유대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나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열두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란 이 지파는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이 사람 이름은 사울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인데 그 바울이란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베냐민 이 지파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사무엘상 1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되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조상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워낙 자기 조상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울을 자기 자신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러한 사람 바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단히 난폭하고 대단히 어쩌면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일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철천지 원수가 누구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음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곱 집사를 최초로 이 땅에 세우셨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집사 중에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대반 집사입니다. 이 서대반 집사를 전도하고 있는 그에게 무수한 사람들의 돌을 던질 때에 이 살인자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이라고 이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나중에 바울된 사람입니다. 서대반을 죽인 장본인, 서대반을 죽인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로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된 사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서대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난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이 사울이 생각을 했던 사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종들한테 그 당시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바울되기 전에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었는지를 이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느 누가 보아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했던 이 사람이 주님께 잡혔을 때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은 나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당신은 그 남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왔을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홀연히 찬란한 빛이 하늘로부터 이 바울에게로 비추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비춥니까? 하늘에서 비춰옵니다. 빛은 바로 누구인가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빛이라 말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이 빛이 바울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빛이 이 바울에게 비칠 때에 성경 강좌입니다. 이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 걸음에 소리 있어 성경 이 말씀을 사도행전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바울은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땅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땅에 엎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코가 땅에 탁 들어 이 사람은 무릎을 꿇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분은 생명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원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다. 항상 엎드린 신앙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땅에 엎드러지고 엎드러졌을 때에 더러움의 소리 있어 엎드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낮아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교만하게 뻣뻣하게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내게 속하지 아니함이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엎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기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생명수의 강으로 의미한다면 우리가 생명수를 말씀한다면 그 생명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낮은 자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주님 만난 사람은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사람에게만 말씀의 귀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생을 간섭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주님 나를 지시해 주세요. 내 갈 길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주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간섭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바울 될 때에 첫 번째 현상은 빛을 영접했고 이 빛은 곧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 두 번째는 그런 엎드립니다. 엎드려졌을 때 말씀 귀가 열려지는데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누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지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때부터 간섭하기 시작하세요. 빛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어디부터 출발되느냐면 빛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빛의 주님이세요. 어둠의 주님이 아니세요. 빛과 어둠의 색깔은 어떤 것입니까? 빛은 밝습니다. 어둠은 말 그대로 검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당신은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내 마음이 밝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밝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근심도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대신 주의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지시하신다면 여기서 다섯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섰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구별된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빛을 만난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빛을 만났더니 육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났더니,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돈만 보였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세상 명예만 보였는데 그것만 보고 쫓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 육의 눈으로 볼 때 세상 것만 잔뜩 보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눈,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고 세상 많은 사람이 보이고 싶었던 이런 눈만 있었는데 이 눈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무슨 어떤 것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인다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오늘 다메섹에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주인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영적인 자리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송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만 받기 원한 데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만나야 사도행전 9장 17절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누구 때문에 오세요? 성령님은 예수님 때문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내가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성령은 임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는 또한 어떤 자리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내게 모든 묶인 것들 다 풀어져 버리는, 그분은 자유하시는 영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이 열리는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일까요? 언제 열릴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버립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육의 눈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는 오늘 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포악했던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고 스데반 같은 사람을 직접 죽여버렸던 이런 사람이, 주의 종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사람이 오늘 빛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따라서 적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이 사람은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분명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육의 비늘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토록 크고 강하게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던지시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사람은 대단한 특권층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쓰셨을까요? 가장 귀한 사람, 이 바울, 전설 속의 인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쓰셨던 동기는 이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먼저 소개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을 자신이 친다는 것입니다. 왜 칩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빛 대신 주님 만났는데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내 주님이 나를 귀하게 쓰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낮없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육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혈기가 올라와요. 때로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때로는 세상 것들이 자꾸만 이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케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때로는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못 이깁니다. 교회 안에 장로고 권사이며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머니 배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요. 나는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주의 종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것은 자기의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자꾸만 낮추면서 자신은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큰 자 되지 마십시오. 조금 무엇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겸손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추종을 하고 나를 자꾸만 섬기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돌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랄 거예요. 내가 너 목을 꺾을 것이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목을 꺾을 것이다 근데 정말 목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서 목사인 아버지가 고개를 들 수 없이 고개를 꺾어가지고 땅만 내려다보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을 꺾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교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강조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낮아진 자리로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능력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거둬가버리시면 이 땅에 우리는 아무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생명도 거둬가실 수가 있고요. 자녀도 데려갈 수가 있고요. 재물도 거둬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날마다 죽을까요? 뭘 죽습니까?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얼마나 이 바울이 괴로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나는 날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더러운 덩어리들이 이것을 나는 스스로 죽이기를 원합니다. 더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육과의 싸움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올라오는 교만, 혈기, 세상 자랑, 세상 명예, 그리고 자신 능력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 같은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는 점점 그 신앙이 깊이 경지로 내려갈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은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이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사람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 모두가 교만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잘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찾는 바울 같은 성도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난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면 내 그것에 무엇이 못 박혔나요? 내 정욕이 못 박혔고 내 혈기가 못이 박혔으며 내 고집도 못 박혔습니다. 세상 자랑도 몹시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혈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 서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내 가정을 돌아다보면 내 가정을 어떤 편견을 가지고 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가정은 만년 이렇게 살다가 우리 집안 식구들은 이렇게 살다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도 이렇게 살 거야.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나 잡아주시면 한 번만 만나주시면 바울같이 서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능력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일꾼을 삼으실 때에 능력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때때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환경 그렇게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염려하지 말 것은 오늘 반드시 강조합니다. 따라서 염려는 죄가 됩니다. 거기에서 염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됩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이 자리에 염려가 있는 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주님 앞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메림나오. 원어에는 메림나오인데 메림나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에는 염려하라는 말씀이 없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불안해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 염려란 메림나오, 네가 염려하고 있으면 너는 큰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메림나오라 말은 갈라졌다, 찢어졌다,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는 갈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못할 일이 없어요. 무엇인 다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그동안 많은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 전국 어느 전역이든 이제는 다시 한번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그리고 다시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인공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찾는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능력을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